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후 2시 11분입니다. 오늘 온도가 35도까지 올랐네요. 2019년 8월 2일, 오늘의 영화. 어떤 소녀가 닭을 잡고 아주 신중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친구와 다툰 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 화해하자는 말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전화를 걸어서 말할까? 직접 말할까? 그러니 또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친구를 배려하면서 본인의 말을 한 여학생을 응시하죠. 우주야, 무슨 일이니? 학생 이름이 우주입니다. 시청에서 뭔가를 꺼내고 다 말할 때 말할 거예요. 우주야, 왜 이래? 그러지 마요. 닭이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쳐다보고 있고요. 어떻게? 어떻게 보고 싶은 마음이 호주만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표현은 은유야. 상미는 마음이 눈에 보여? 아니요. 아까 내 쳐다본 눈을 여학생, 살펴보면 상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상징이지. 자, 그러면 두 손을 얼굴 앞에 대봐.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자, 이 시의 느낌이 어때? 누군가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 근데 주인공은 자신이 사랑하는 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달랠 수 없는 마음을 눈 감고 위로하는 거지. 자, 오늘 숙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는 거야.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선물할래요. 선생님 좋아하니까요. 야, 너네 선생님 내 거니까 받는 거 주고. 장미야, 선생님이 마음은 고마운데 들이대는 여자는 싫다. 자, 정규. 근데 선물을 할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선물보다 상대방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을 하는 거야. 자, 그러려면 상대방을 더 관심 기울여서 봐야만 알수 있겠지? 다들 숙제 잘해보자. 한 잔, 손 마시자. 감사합니다. 쌤한테 반지 선물해야지. 근데 쌤이 반지 좋아해?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 하나 있잖아. 야, 원래 선물은 뭘 주느냐보다 상미죠? 누가 상미.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반지 선물하는데 쌤 싫어하겠어? 우주야, 넌 누구한테 선물할 거야? 쌤한테 할건 아니지?
우주는 무슨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죠? 우주야, 무슨 일인지 선생님하고 둘이 얘기할까? 영화는 이렇게 그래, 칼 내려놓고 전환하는 얘기하자. 기법을 사용해서 잘 만들었어요. 우주야, 그러면 닭은 왜 들고 온 거야? 선생님이 삼계탕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삼계탕 좋아한다고. 선생님이 삼계탕 좋아한다고 했었나? 근데 선생님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어? 삼계탕? 그리고 누구야? 네. 네가 반장이니까 신경 잘 써야 돼. 네. 어, 우주 왔구나. 어, 들어와. 이만 가자. 그래. 우주야, 들어와. 우주, 선생님한테 할 말 있어? 어? 그러면 왜 왔어?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구나. 글자라도 선생님 우주한테 줄 거 있었거든. 선생님은 우주를 좋아하니까 우주한테 선물하게 했거든. 아까 선생님이 그 시를 펴쓸 때 딱 응? 손으로 눈을 가렸거든요. 우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주가 선생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꼭 말해야 돼. 알았지?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지금 머리핀을 줬는데 이 머리핀이 말썽이더라고요. 김우주! 선생님한테 좋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 선생님한테 건네. 선생님, 저는 자기 싫어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못해. 보신잖아요. 이 남자친구가 상미를, 아니, 이 우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야, 김우주, 그 칼 안 내려놔! 병아리 좋아해? 아니, 누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럼 넌 뭐 좋아해?
이 노래,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주야 나중에 나와요. 이거 선물. 여기서 남학생이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질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결국 내려놓잖아요. 꿈꾸는 그곳은 내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의 불 같은 당신.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